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쓰시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 표현을 하면 calling, 소명이라 합니다. 이 소명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택하여 주시고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그 확실한 소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감이 없으면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반드시 그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삶의 목적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가 알고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대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목자로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입니다. 목자 생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 세면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린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보시라?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앞에 오게 하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신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있을 때 먼저 내 몸을 정결케 하고 구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인가 하면 우리의 더러워진 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한 도구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불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뭐에 인도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에서 430년간을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하면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그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함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고통 중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지금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그냥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 그죠? 하나님 직접 그들을 구원해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 그 일을 시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험 가운데 부르짖으실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작정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친히 이루시는 일들을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 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오늘 형편에 처하였는지 어떤 지금 사정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위에서 다 보고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사정을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 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병중에서 고통당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환난 중에, 역경 중에, 괴로워하며 시련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를 환난에서,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처음에는 알지 못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갑니까? 주여,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양은 잘 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백성들을 이끌만한 능력도 재산도 없고 입도 뻣뻣하고 구변도 내게 없습니다. 나이도 늙어서 이제 80이 됐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노노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애굽뿐 아니고 여러 열국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0년도 아니고 몇 년간? 430년간 그 밑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처지에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바로에게 간들, 바로에게 간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내보내주겠느냐는 거. It's impossible.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설사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예, 예썰 하고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천만에요. 오늘 4장 1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네가 뭔데? 네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 입장에서 보면 보세요. 여기 앞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 타당한 말이에요. 자신도 부족하고 바로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봐도 도저히 자기를 따를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변명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요? 바로가 책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근세를 부리고 있는 걸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족함도 아시고 바로의 그런 모든 군림땀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삭간 백성인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미 벌써부터 그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그가 부르신 80년의 그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삶의 그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40년간은 어디서 생활합니까? 바로의 왕의 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지적인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입니다. 왕궁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뭐 아이비리그 저리 가라 해.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40세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 학교로 보냅니다. 광야로 내어보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의 생활을 몇 년? 1년이 아니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백성들을 이끌어가 인도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광야 생활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목자로서 모세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마치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고 훈련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지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신 하나님.
철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뿐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위해서 나를 그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지금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려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나오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내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가르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움을 누구에게 취업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의 도움으로 필요치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권위가 되시고 만물과 열방과 열왕들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모세에게 왜 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너를 조성하신 이가 누구신가? 지금 너를 부르시고 너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신 이가 누구신가? 지금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라고 그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는 너를 지으시고 너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약속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왜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야,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미 뻣뻣하고 말 못하는 너를 대신하여서 아론을 보내어서 말을 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한 너에게 내가 권능의 지팡이를 지어주어서 너로 하여금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나는 부족하여 할 수 없고 바로에게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않냐고 거절하는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들어와던 바로도 굴복,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짚어줬어. 홍해를,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는 기적도 경험케 하시고, 200만이 넘는 그 모든 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그에게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가시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다. 여전히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감당할 때에 그 감당하기까지는 여러분 생명 불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병들었다고 죽는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 끝나면 불러가세요. 오라고. 믿으십니까?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믿으시면 안 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저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 모세처럼, 주여, 내가 누구인가 한데, 내 자신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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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do it. I'm not ready.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를 보면요, 다 타당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뭐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무슨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내가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직분 경의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작은 일 하나라도, 작은 일 하나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뭐, 이것쯤이야. 그건 대수님께서 하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내가 주의 일을 하라고 모여갔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영적인 손해가 오는 뿐이지 절대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감당할 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정말 능력 있는 삶, 넓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구로 써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